한때 최고의 유망주. 네. 마리오 꾀아테. 괴체의 시그니처 무브. 자, 이 새끼발가락 있죠? 어우. 요마요? 요? 이 사이즈죠. 오. 자, 이렇게. 자, 2월 25일 토요일에. 2월 25일 얼마 안 남았네. 라이프치히와 프랑크푸르트의 빅매치가 있습니다. 어, 프랑크푸르트 하면 진짜 유명한 선수 있죠. 근데 축구를 왜 보세요, 평소에? 왜 보냐고요? 예. 뭐, 지도자로서. 예. 어. 배울 점이 있는 선수에 대한 배울 점이 있는 선수라기보다 그 개개인적으로 내가 접근하기는 힘들고. 네. 어떤 팀적인 색깔, 아 이런 전술도 있구나, 아 이렇게 나오면 또 이렇게 가기도 하구나. 저는 선수마다의 역량들이 있잖아요. 이 선수가 이런 능력이 있고. 네. 그 특출난 역량들을 보는 게 아주 희열이구만. 야. 오. 근데 라이프치히에는 세계적인 수비수 그바 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삼으면 좋을까요? 그 양반은 그 마스크는 이제 벗었어요. 아 그래? 벗은 지 오래예요. 내가 봤을 때 그 양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뭐야? 야 이걸 안 가져왔었네. 어휴. 피님 좀 무서워요 저. 눈에 초점이 없어요. 크로아티아의 김민재. 와. 야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걸 착용하고 공이 안 보이는데? 공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사각지대에 숨어 있다가 여러 번 숨어 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공을 인터셉트하는 장면. 그렇지. 그 제이캐스코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있어요. 오. 네. 그 다음에 또 코디네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속도와 드리블링이 좋은 선수가 그렇지 막 치고 나올 때 다 네. 따라가잖아요. 맞아 다 따라가. 이 지금 이 크로스 러닝에서 오. 와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1대 오케이. 여기서? 네. 안 될 텐데. 제이키의 수비 정답이 있다라는 컨텐츠 앞으로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 따라가. 아니 마스크 내리는 게 어딨어? 마스크 내리는 게 어딨어? 스피드 살려봐! 살려! 에이! 파울! 와, 이거 체력이 뭐 완전 그래놀라다! 그래놀라! 일단 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전지 패스할 때 공을 우당탕 튕기지 않고 찍찍 깔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왼발잡이들의 좀 특징 아닐까? 그래요? 어. 다 왼발이 그렇지 않던데. 좀 쉐입이 좋은 프랑크푸르트는 한때 최고의 유망주. 네. 마리오 꾀아테. 그 선수가 대단한 게 2014년 월드컵 21살의 나이로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어서 우승을 그치. 읽어낸 그거를 21살 때 이뤄냈어. 다음 주 토요일에 음흠. 보실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오늘 콘텐츠를 뭘 할지 제가 하전에 이야기했었죠. 아니요. 괴체의 시그니처 무브. 그래서 먼저 공을 1 직선으로 잘 굴려야 돼요. 음흠. 이 라인을 따라서 굴려주세요. 오. 공을 굴리고 나서 어디에 맞춰야 되냐. 가까이 와주세요. 자, 이 새끼발가락 있죠? 어우. 요마요? 요거? 그 다음에 이 아웃사이드 측면. 음흠. 이 사이 지점. 어, 얘요? 뼈가 튀어나와 있죠? 낙낙? 여기 뼈 튀어나온 부분에 공을 맞추면. 자, 보세요. 오. 여기에 맞추면 돼요. 와, 잘 뜨네. 이거 부위에 주고 나중에. 잠시만, 그럼 일단 먼저 부위한테 연락을 할게요. 네 발 다 썼다 야. 공을 굴리고 잘 뛰었다면 이제 왼발 엄지발가락에 맞춰야 돼요. 엄지? 아 다시 다시 부여. 다시 부여 소환. 부여 소환. 어 이거 오른발인데 야 왼발 때와라.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자 화면 전환 시켜주세요. 3, 2, 1 띵.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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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엄지발가락 요거 요거? 윗등. 오 오른발에 맞으면 왼쪽으로 포물선을 그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요. 이때 바깥쪽에 맞으면 공이 새요. 그래서 땡. 안쪽에 땡. 맞춰야 다시 리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오면 여기 맞춰라. 이렇게 오면 여기 맞춰라. 그래서 연결해 볼게요. 여기. 와. 이제 여기서 간지가 나려면 뭘 해야 된다? 한번 돌리면 된다. 아, 한번 꽈야 되는 거야. 돌리면 또. 너가 잘하잖아. 보여줘봐. 자, 상의 말은 시그니처 댄스. 시그니처 댄스. 23년도 클럽 유행 댄스입니다. 이렇게 다리를 안으로 감아주는 동작을 함께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너 되면 100만원이야 바로. 진짜요? 어. 기회 몇 번 주십니까? 리듬을 하나 둘 셋. 공이 좀 안 뜨네. 더 떠야 되는데. 그리고 땅땅 이걸 잊지 말자. 아 우와 아씨 봐봐요.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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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봐봐. 힘 많이 빼니까 되지. 그리고 오른발에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왼발도 미리 가져야 돼요. 쉽죠? 이렇게 미리 가주면 공을 띄우기 편해요. 제가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세요. 쉽죠? 밥 아저씨야. 완전 그리세요. 자, 완성. 30초? 아! 우와, 진짜 너는 천재다, 천재. 자, 라스트. 자, 너는 그냥 300으로 올릴게. 라스트? 어. 아! 보여. 잘 보고 있니? 자, 이 동작을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 한 분을 선정해서 JK 아사코 후드집을 드리겠습니다. 아, 씨. 네이마르? 자, 이거 알죠? 네이마르가 많이 했던 건데 뺏어 와보세요. 어, 알죠? 알죠, 알죠. 이 동작을 괴태처럼 공을 띄우고 넘기는 거예요. 어. 근데 이렇게 호물선을 붕 띄워버리면 수비가 바로 뺏겠죠? 어. 얼굴을 보고 때리세요. 얼굴을 보고. 일로 와보세요. 자, 얼굴을 보고. 얼굴을 보고. 그러면 수비가 알아서 피해요. 조기축구에서는 피하더라고요. 자, 끌고. 우와. 또 팁을 하나 줘야 되구나. 자, 여기서 팁은. 공이 좀 멀었어? 리프팅 할 때. 네. 허벅지를 이용하는 리프팅이 있고, 그치. 무릎에 스냅을 이용하는 게 있죠? 그치, 그치, 그치. 스냅을 이용해야죠. 아. 자, 옆모습. 탁! 스냅. 아. 자, 탁! 스냅. 스냅. 아. 스냅. 오케이. 그럼 리프팅부터 한번 해볼게요. 스냅. 리프팅부터 한번 해봐야겠다. 네. 이건 스냅이고. 이게 스냅이고. 맞지? 자, 그럼 스냅을 이용하면? 자, 오케이. 너 일부러 지금 못하는 척 하지? 이거 내가 100만 원 하면 하려고. 안 가? 오! 자, 나 넘기면, 100만원. 나 넘기면. 일로 와, 해봐. 나 넘겨야 돼. 네. 못 나겠지! 100만원! 못 나겠지! 못 나겠지! 일본 선수가 프랑크푸르트의 미드필더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유로파 리그를 우승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선수입니다. 지금 현재 빅클럽에서 프로포즈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하네요. 따르릉, 네.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2선에서 침투하는 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예전에 일본 선수한테 없었던 집념이 있어요. 괴체 같은 선수가 라이프치히에도 있죠. 호르스베리. 스트로베리? 좌측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찬스 메이킹 해주는 그런 어떤 상이마르 같은 천재들만 할 수 있는 그게 상이마르 같은 우리가 아무튼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것은 단순히 팬심에 의해 축구를 보는 게 아니고 그렇지 우리가 축구를 왜 보고 봐야 되는 이유 또 어떤 점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삼았을 때 그렇지 발전할 수 있을지 그렇지 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거죠. 뭐 이제 조기 축구에도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 각자의 포지션을 보기도 하고 감독님도 계시잖아요. 조기축구에 밖에서 그렇죠. 목소리 크신 분들 감독님 그렇죠. 그 감독님들은 또 상대신 감독이 어떻게 목소리 크게 지르나 그것도 배우고 복식호흡인지 두성인지 요즘 나겔스만이 그냥 와